Mm. you. -hmm.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 이제 1월 달 다시 시작해라는 그 주제의 마지막 주간을 맞고 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 이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그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셨나요? 네. 혹시 아직도 이 주저앉아서, 아, 내가 그때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그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후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 일주차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인데, 아, 저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우리 2주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어, 또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정말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아. 난 거기만 가면 넘어져. 이런 영역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넘어져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일어날 길을 찾고. 네, 그러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장면을 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 선교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그 중에 다섯 번째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행의 모습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연말의 모습, 1년 후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점으로 갈 때, 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 그의 삶의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해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이 28장까지 있는데요, 27장에 지금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 나타나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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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연말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멋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 여러분의 인생을 뒤를 쫓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여정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아, 갑자기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선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과 26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길 바랍니다. 그 폭풍 중에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피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도착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 항해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길 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안심하라. 어, 여러분의 피해 범위를 알고 여러분이 도착할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안심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어,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가면서 어,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쳤었습니다. 어,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의 길의 여정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카메라로 한번 줌을 까지 한번 당겨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카메라까지 갈 수가 없어서 당겨주세요 줌.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laughs> 자, 지금 이쪽이 이 어렵네요. 여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라는 섬을 지나고요. 쭉 가서 요맨 끝에 반대편에 있는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이탈리아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어, 이게 반대니까 제가 더 헷갈리네요. 자, 여기 가는데요. 가는 내내 이 사람들을 뭘 만났냐면, 역풍을 만납니다. 역풍. 반대바람을 만나서요. 이 전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대충,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 1년 동안 여러분이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예상보다 너무 늦게 이 크레타라는 섬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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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자, 여기. 제가 손가락의 끝에 있던 데가 바로 크레타라는 섬이었습니다. 여기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나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면은 날씨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타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머물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반대편에 있는 베닉스라는 섬으로 가려고 출발합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오늘 폭풍을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지도 잘안 보이지만 자 여기가 크레타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음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정도가 됩니다 보이세요? 죄송해요. 너무 안 보이게 제가 들려서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방금 원래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아름다운 항구에서 베닉스라는 곳까지는요. 대략적으로 제가 재보니까 한 200에서 2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는 동안에 폭풍을 만나고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진을 하게 돼서 그 폭풍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도착한 그 섬까지 이르는데 대략적으로 한 천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게 된 거예요.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역풍과 싸우면서 또 갑작스럽게 만난 폭풍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했습니다 짐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3일 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 배를 가지고는 갈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짐을 버리고 심지어는 배의 장비까지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요, 성장지연이라는 역풍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나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한참 사회로 진입해야 되는 20대, 30대의 세대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3포 세대라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씩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이 배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갑자기 코로나라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폭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세대와 상관없이 전 세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그 폭풍 속에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불어오는 역풍, 그리고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폭풍, 그것도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예측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예측이에요.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예측이 들면 사람은 너무나 지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짐을 버리고 장비들을 버리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서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예측 때문에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그 예측은 얼마나 맞을까? 내가 부정적인 예측이 될 때, 과연 이 예측이 얼마나 맞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몇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재밌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한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선수가 어, 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금메달 딴그 기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썼던 고글을 벗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요청했습니다. 아니, 고글을 좀 벗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러는 겁니다. 아, 이건 제 두뇌와 같아서 벗을 수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 사하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실 직고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금메달을 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인데 막 친구들 다 보고 가족들 다 보고 그런데 못 알아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 남친 보고, 현 남친 보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볼지도 모르는데, 그죠? 안 보슨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스노우보드를 굉장히 잘탔던 스노우보드가 주종목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키도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두 종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도전을 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놀란 거예요. 심지어 는 화장을 안 하고 갈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어렸을 때이 스노보드 타는 것도 좋고 스키 타는 것도 좋았던 거예요. 다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둘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 이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근데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두개다 즐기면서 탔는데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같이 너가 둘다 하면 둘다 제대로 못할 거야.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를 포기했다면 그때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심지어 본인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측들이 마구마구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여러분 비슷한 사건입니다. 오늘도요, 이 전문가들이 예측하였던 예측이 빗나가면서 갑자기 폭풍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해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측이 빗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측이 굉장히 빗나가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폭풍, 통제가 됩니까? 안 되죠.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타인이라는 변수예요. 타인.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왜냐면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머무르자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바울도 나름 유경험자예요. 나중에 편지를 보면 여행 동안에 선교하는 여행을 통해서 세 번이나 배가 파손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를 빼면 적어도 두 번은 이미 경험한 거예요. 많은 곳을 배를 타고 다니고 세계를 다녔던 나름 유경험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계절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들을 전체 이끄는 백 부장이었던 사람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여행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타인이 결정한 것을 인하여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배와 같아서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는 같이 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동반자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동반자 마음에 드세요? 아무도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 중에서요. 여러분, 가끔 우리를 폭풍으로 밀어넣는 동반자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동반자들, 누가 있냐면, 자녀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로 배우자가 폭풍으로 밀어넣을 때더 짜증을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아, 정말 내가 정신 나갔지, 왜 이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결정,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결정 때문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 바울처럼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폭풍 속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 맞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폭풍을 들어가 그 사람한테 이 설교 보내줘야 되겠다 고 영상 이제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폭풍이 될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마 그 사람 그 설교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폭풍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폭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초연한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은 우리의 언어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비난은 없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사고도 없게 해주세요. 폭풍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만날 때 우리는 통제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애야, 너 공부해야지. 그럼 어머님, 전 이미 문제집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이런 거 원하잖아요. 애야, 좀 일찍 일어나야지. 그럼 그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만 쳐놓고 새벽기도하고 막. 그러한 자녀는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존재하나요? 존재하면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저희 자녀랑 바꾸시죠. 농담입니다. 저전제 자녀 사랑합니다. 또제 설교 보고 가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제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한 태도를 보고 매니플레이트 한다 그럽니다.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야, 너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그건 이제 요즘에 잘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 인스타 계정 폐쇄해버린다? 엄청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아이들 그럽니다 아동 학대를 신고할 거야 막 이러는데 요즘 애들 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이유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초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그 모든 상황 속에서 초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우라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폭풍 중에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의 결과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요,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한계를 만나고, 위기를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계시가 용기를 주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 사람이면 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다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을 때, 그래서 국가의 재건과 사회의 복구가 시대적인 사명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켰던 북한과는 다르게 이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면서 시대정신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이 인용됐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과 이러한 계시들이요이 사회를 덮으면서 그것의 구호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한 구호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시대적인 정신이 되면서 이 나라에 용기를 주고 여러분 반세기 만에 전쟁터에 완전히 황폐했던 곳에서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3포 세대가 있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게시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됐던 것처럼 어떤 것은 여러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요, 그냥 미래를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도 창조자였고, 오늘도 창조자이시고, 내일도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밝히지 못할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잡히지 않을 무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끝에 가보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몰타 섬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럴 줄을 몰랐기 때문에 몰타 섬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또 어디 가서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몰라서 몰타 섬이래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몰타 섬에 도착하고 나서요, 여러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울이요, 독사에 물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사람은 아마 살인자일 것이다. 정의의 여신이 폭풍에서 겨우 살아나왔지만, 이 뱀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과 다르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요, 그 물고 있는 뱀을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은 이런 것 같아요. 막 너는 뭐 살인자다 그랬다가 갑자기 너는 신이 됐다가 막. 이런 사람들의 평판은 그래서 그렇게 믿을 만하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곳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섬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보블리오라는 사람 아마도 로마에서 파견해 관리인 것 같은데 요이 사람이 이 사도 마을리랭을다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어 너무 신기하다, 기적이다 이러면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착해서 마치 불모지인 것 같았던 몰타 섬은요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여러분 휴양지였어요. 바울이 여러분 갑자기 극진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몰타섬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중해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갑자기 죄인으로서 심판받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휴가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고, 불시착을 하고, 뱀에게 물렸다고 해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반전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갑자기 그러한 곳으로 들어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끝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오늘 여행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교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를 가는 이유도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를 대접하고 있던 보블리오 그 리더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곳은 휴양지가 아니라요, 보니까 선교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여기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3세기의 기록에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 2월이 되면 사도 바울이 난파됐던 것을 기념하는 난파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본토보다 더 아름다운 유럽 본토에 있는 그 성당보다 더 아름다운 성당이 몰타 섬에 있대요. 여러분, 불시착해서 나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몰타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그곳은 불모지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불시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짐을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 작정 헌금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도 다 바닷속에 넣어버려야 했어요. 얼마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신기하게,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테넷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놀란 감독도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 여행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내가 나는 완전히 폭풍을 만났고 뱀에게 물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뱀에게 물렸습니까? 함정에 빠졌습니까? 여러분의 예측에 빗나가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시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신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계시로서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포기하기엔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멈춰서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폭풍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만 들었다고 해도 피할 수 있었던 폭풍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문화들, 음식의 문화들, 그리고 거대 도시화된 것들, 국제화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엮여서 이것이 전 세계 팬데믹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라골로 폭풍을 통하여서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이제 걸어갈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떠한 다른 누군가 때문에 폭풍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모든 재해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셔서 그의 천사가 바울 옆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안심케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것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이 개시를 나의 것으로 받기를 결정하는 사람마다 우리 그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양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기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믿음을 다하여서 주의 지하여 그 계시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아멘. 오늘 개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삶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폭풍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라오 주님이시간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마다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초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전체가 전세계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반전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의 끝에 놀라운 이 몰타 섬에 일어났던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